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제가 시청할 비디오는 이거를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베트남과 미국을 연결하는 리액션 비디오일까요? 저도 어떻게 타이틀을 붙여야 될지를 좀 가늠이 안 서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리액션 해달라고 정말 많이 요청을 주셨습니다. 틱톡이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의 지금 세계적인 스타가 된 베트남의 유명 유튜버인 YTS 이분이 위즈 칼리파랑 작업을 했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결국 위즈 칼리파가 얼마 전에 믹스테이프 앨범 빅핀핀이 출시가 되었고, 그래서 위즈 칼리파가 믹스테이프에 이제 넘버스라는 제목으로 이 곡을 수록을 하게 되죠. 기존에 이제 41송이라고 하는 YTS의 곡에다가 위즈 칼리파가 랩벌스를 몇 개 조금 얹어서 좀 약간 리믹스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진 곡이에요. 이 위즈 칼리파의 넘버스 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디오를 봐달라고 하셨고, 저도 오랜만에 월드스타 힙합 유튜브에 들어가게 돼서 이 비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야, 월드스타 힙합 진짜 오랜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6ix9ine 리액션 비디오 이후인 것 같아. 재밌는 거는 이 비디오에 영어 댓글도 많지만 베트남 분들의 댓글이 진짜 많습니다. 베트남 구독자분들, 팬분들은 아마 이 YTS과 위즈 칼리파의 작업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위즈 칼리파의 인연이 조금 있습니다. 위즈 칼리파가 한국에 내한했을 때 한국 콘서트도 갔었고, 그리고 제가 방콕으로 여행을 갔을 때 위즈 칼리파가 여행 중에 방콕 콘서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태국의 힙합 아티스트들을 콘서트장에서 대부분 다 만날 수 있었다는 거. 아무튼 저는 위즈 칼리파의 넘버스 들어보면서 기존 곡과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 칼리파의 넘버스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마 바이러스만 아니었으면 이 뮤직비디오에 YTS이 함께 있었겠죠? 이거 여러분들 가사 보셨습니까? 이거 가사 보시면 위즈가 곡 제목은 넘버스라고 하지만 가사에는 이것은 W로 시작하는 그 단어의 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즈나 스눕독이나 그것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죠? 약간 이게 기타 리듬이 들어가고 YTS의 그 미성인 목소리가 잔잔하게 깔리는데, 약간 음악적인 분위기가 위즈한테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워낙 웨스코스트 뭐 위즈 칼리파 음악들 약간 좀 이렇게 뭐 빡센 음악이 아니라 이렇게 칠하고 릴렉스한 상태에서 랩 뱉는 음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위즈가 이 곡을 잘 픽업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사는 뭐 주구장창, 예, 그것에 대한 얘기예요. 야, 근데 이거 피처링으로 YTS를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훅에 아예 그냥 YTS 목소리가 그냥 깔리는데? 이거는 텍스트 누락인 거 같아. 야, 아, 이거 베트남 팬분들은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아. 그쵸?
이 바이러스가 문제야.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만 아니었으면은 이 두 사람은 아마 만나서 뮤직비디오에서도 한 씬을 아마 만들었을 거야. 그쵸? 저는 YTS의 그 목소리를 들어오면서 아 이분도 나름의 그런 어떤 소울 바이브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 소울이 있어. 어, 이 사람한테도. 워낙 또 위즈가 싱잉 랩 이런 것도 잘하니까 진짜 막 이렇게 YTS하고 위즈랑 이렇게 화음 쌓는 것 같아. 그쵸? 위 롤리너. 어, 여기 나오네. 여기 나오네. 야, 이건 좀 너무 아쉽다.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아쉽다. 그쵸? 차라리 그냥 베트남에서 스튜디오에서 한 씬을 따가지고 여기에 그냥 붙여버리면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YTS이 달인 거야?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 잘 봤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곡을 뭐 너무 잘 알고 있고, 뭐 이 곡이 틱톡을 통해서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뭐 미국의 수많은 팝스타, 랩스타들에게 뭐 이미 많은 샤라웃을 받고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추가적인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그냥 저는 한 가지 그냥 말하고 싶은 거는 진짜 이 바이러스가 진짜 죽일 놈이다. 이 바이러스 문제가 진짜 천추의 한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 영상에서 투샷이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쵸? 굉장히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겠죠. 위스칼리파가 이 곡을 어떻게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위스칼리파의 성향과 굉장히 잘 맞는 곡이었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맞았던 것 같고, 저도 YT의 목소리 처음에 들었을 때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남성의 목소리가 이렇게 미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그게 백그라운드로 위즈의 랩 밑에 이렇게 깔리니까, 와, 약간 두 사람이 무슨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재밌는 비디오였어요. 이게 또 믹스테이프 뮤직비디오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베트남 분들의 어떤 버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회수가 벌써 115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